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 자화상,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나의 생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전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기도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는 영으로 치료와 자유와 용서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변으로 충만케 충만케 충만케, 오 지혜로 충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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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역사의 변제 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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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역사의 변제 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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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보자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보자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보자고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역사할 수가 없으신 주 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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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옵소서.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가 가뭄처럼 넘쳐주시고 주의 평안함이 가뭄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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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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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 의장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고 의장을 바라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감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나들의 수명으로니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여러분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치료와 자유와 용서가 넘쳐날지어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경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젊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견디기 부족함을 뚫고 내려 주옵소서. 영원성을 담게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제대교회 지교회 지성전 직관수석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일본 홍콩 베트남 아시아 중국 주님 유럽 아프리카 미국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인터넷으로 모발로 예배드리는 성들이까지 하나님 함께 축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함 임할지어다. 주님의 평안함 임할지어다. 주님의 평안함 임할지어다. 주님의 평안함 임할지어다. 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함께 세우신 더 축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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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만 믿고 의지와 바라봅니다. 함께 축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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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역사에게 주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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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생 동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축복을 주님 매일 허락해 주신다.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나에게 주신 이미 풍성한 은혜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엔 다 넘쳐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오늘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께서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16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그 본래 저렇게 생겼는데 철새로 따뜻한 여름에는 중부 유럽에 있다가 추워지면 아프리카로 이동해서 사는 그런 철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양식을 메추라기를 공급해서 주셔서 고기도 먹고 또 우리로 말하면 매일같이 밥도 먹게 해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밥처럼 먹은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아침에 이슬이 걷히고 나면 뭔가 그 서리 같은 것이 짐에 올랐는데 그것을 걷어서 쪄먹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일용할 양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0절을 보면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메추라기 만나를 주신 것을 설명합니다. 자,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침 뭔가 이슬처럼 희끗희끗한 게 지면에 올라서 이게 무엇이냐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16절입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호멜을 이 2리터니까 여러분 그 2리터는 어느 정도냐면 먹는 파는 보통 음료수가 500리터, 500mg입니다. 그 4병 정도. 좀 큰 물통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마시는 음료수 그 한 플라스틱 병 하나가 500mg인데 그 4병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를 걷어들여서 먹게 하셨는데 가족 수대로 필요한 대로 걷어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적게도 가져가고 많이 가지고 했는데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주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탐욕.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데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배불리 먹고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서 옆 사람은 굶게 내버려 두는 이와 같은 경제 불균형이 생겨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입니다. 탐욕입니다.
모든 문제가 경제불균형에서 왔어요. 공산주의가 왜 생겨났느냐? 잘 사는 사람만 너무 잘 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그래서 같이 못 살게 됐어요. 바람직한 것은 우리 자본주의 세계에서 많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잘 되는 사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이 없도록 우리가 찾아야 돼요. 누가 어려움 당한 사람 없나. 그리고 우리 가진 것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떨어진 집이 없는가. 요즘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남아갖고 고민인 거예요. 음식점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남고 집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남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먹을 만큼만 먹고 남은 것은 구역에 홀로 사시는 분,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족 같이 나눠야 돼. 옷도 안 입는 옷, 낡아서 못 입는 옷 말고 새 옷인데 남주긴 아깝고 나하기는 안 맞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옷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구역식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에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데 그걸 남겨놓고 있다가 또 쌓아놓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남겨놓지 않은 사람들도 남겨놓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남은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21절 보니까 다 같이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겠지만 그것이 쓰러졌더라.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욕심을 갖지 않고 탐욕을 갖지 않고 살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인생 행복해요. 욕심을 가진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더 가져야 되니까.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지 움켜쥐고 쓰지 못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는 너무 기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기쁘고 구역 생활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그저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숨만 푹 쉬면서 내가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서도 빨리 돌아가셔 그러면 화를 내면서 왜 나보러 죽으라 갔냐고. 자기 입으로 죽지 못해 산다 그래놓고는 그렇게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그저 감사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것이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냥 더 모아야 되고 더 쌓아둬야 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한 것입니다. 어제의 괴로움을 오늘까지 끌고 와서 어제 걱정 오늘 또 걱정하고 내일 가서 또 어떻게 걱정 또 하고 평생 걱정을 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이 늘 어두워요. 인생이 밝아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양식을 주시는데 안식일 날은 나가서 노동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안식일 양식에 대해서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22절이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자,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날 자기의 일용할 양식 때문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날은 예배드리는 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 그래서 주일날은 저기 성수주일.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토요일날도 쉬어요. 토요일날도 주일 준비하라고 토요일날도 쉬어요. 그런데 토요일을 쉬는 것은 주일날 준비하라고 쉬는 것이지, 토요일 쉬고 주일날 일하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인생입니다. 베트남 가보니까요, 꼭 우리나라 70년대 같아요. 토요일날까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아침 새벽 6시부터 뭐 온 그냥 오토바이가 그냥 길을 뒤덮고 있고, 그건 주로 자가용의 오토바이니까 아침 7시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요즘 우리나라는 뭐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일한 시간 너무 많다, 일한 시간은 줄이라고, 또 일주일에 닷새만 일하고 임금은 더 올려달라고, 시간당 만 원은 줘야 된다, 막 말이 많은데 그만큼 배가 불렀다는 얘기죠. 또 걔네 또 이 말 했다가 뭐라 그런 사람 없는지 모르는데. 아니, 제가 지금 베트남하고 비교한 얘기니까. 베트남은 아침 7시부터 밤 6시, 7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날도 일하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지금 한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곧 따라올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나라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그때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막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할 땐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주님 일하는 날입니다. 주님 일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출애굽기 16장 5절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23절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예 그냥 음식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주일날은 예배드린 일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부터 막 음식 만들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주일날 아침은 그렇게 음식하느라고 막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는 그냥 우유 한 잔 먹고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금식하면 더 좋고. 애기들이야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막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고, 또 어떤 어르신은 음식을 다 차려놔야 먹는 분 있어요. 국이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되고 따끈따끈한 요리를 해놔야 되고 그래가지고 야 뭐 아침상 이러냐 그럼 곤란한단 말이야. 그렇게 그런 분 모시고 있으려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음식 준비하랴 뭐하랴 하고 탁 식사 대접하고 또 설거지하고 귀에 올려면 바쁜가에 딱 뽑으려고 급히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일날 아침 식사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식사를 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출애굽기 28장 8절 10절 보니까 사계명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본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배드린 일 말고 세상 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일을 하지 말라.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예외조항. 안식일에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해서 의사가 주일날 환자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긴급 환자가
사고 나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은 주일날 해도 되는데 내 개인의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은 할 수 있지만 어쨌건 주일날은 예배드린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할렐루야.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모세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야훼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음식들은 평일날에는 남겨두면 그 다음날 먹으려면 상해버렸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 그때 안식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날 거둔 음식은 토요일날까지 안식까지 전혀 상하지 않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일날을 복받은 날로 만드시고 세상 염려 거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 최선을 다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분명히 그 전날 두 배를 거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요 몇 사람이 나가가지고 또 뭐 있나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세가 그걸 보고 화를 냈어요. 보세요 28절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야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법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법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 늘 문제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 뉴라이프 미국 뉴라이프 펠로우십 처치의 그 설립자인 피터 스칼지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24시간 동안 일을 멈추고 쉼을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근본적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로 멈춘다. 안식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다 이룰 수 없고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주를 완벽히 운영하신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 일을 멈추는 거예요. 둘째 쉰다. 일단 일을 멈춘 뒤에는 쉬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창조사였기에 쉬셨다. 셋째 즐긴다. 안식일은 피조세계와 그의 안에 선물들을 즐기는 날이다. 넷째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여러분 여기 즐긴다는 표현은 예배를 드린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신다 해서 거룩하고 그것만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학교 교사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예배가 되고 즐거운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육자님들하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고 말씀을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사모님 어린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이 주차장부터 계단도 많고 또 유아실까지 오는데 그 오는 길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처럼 얼마나 힘든 건지 계단에 계단을 통과하고 또 그걸 접었다가 또 폈다가 그 다음에 또 유아실에 들어오니까 거기는 아이들 만 있는 곳인데 어른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깨끗하고 청결해야 유아들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한데 깨끗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유아실 화장실은 어린 애기들 용인데 어른들도 와서 사용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회의 끝나자마자 제가 오늘 유아실에 와서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하고 양쪽 방을 다 들여다보고 화장실까지 들어가보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철저하게 들어가는 문을 지켜가지고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 아니면 뒤를 보내지도 말고 거기 편히 쉬러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오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날은 청소를 딴 데보다 두 배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먼지 하나 없게 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좀 해놓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서 봐야 돼. 정말로 우리 아이들 유아실이었던가.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영화부가 3배로 부흥해요. 3배. 오늘 아침에 복을 받아보니까 출산 장려금으로 그동안 나간 우리 그 지원금이 24억.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내년에 60주년이 되는데 또 다른 6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결혼 주례사가 결론이 기본 3명, 권장사항 5명. 한 5명씩 만나면 좋겠어요. 5명씩만.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센터 짓는 것도 우리 아이들 청소년, 청년대학을 위한 건물로 8층 건물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층은 농구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주중에 와서 농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삶의 핵심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인데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게 하자. 할렐루야. 만나 항아리에 대한 장면이 해설이 31절이 이어 나옵니다. 31절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그림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지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가시는 우리나라에서 고수라고 하는데 고수라고 하는 저게 가시인데 저 씨 같았다. 이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맛있는 만나를 줬는데도 나중에 보면 또 불평 또 해요. 불평분자들은 늘 불평합니다. 32절이요.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33절 34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갖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야훼도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 이 만나 항아리, 마늘 담아 항아리가 나중에 보면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그 돌판과 아론의 쌍난지 파인가 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수에 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이렇게 너희 삶을 순간순간 인도하셨던 것을 알게 하라. 주님이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본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분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초신자 가운데 아니면 기존신자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 분들은 교구에서 책임지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었대.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그분에 공급해 주면 그분이 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있어서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런 분들을. 일용할 양식이 없는 분이 혹시 우리 주변에 없는가, 우리 교구에 없는가, 우리 구역식 가운데 없는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남아있는 식량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눠주면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언제까지 할 나라 갈 때까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정말 복받은 인생은 뭐냐? 주일날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늘 사랑을 베푸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만히 위에서 보니까 다들 얼굴이 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더 갖겠다 그러지 말고 나눠주면 더 주실 텐데 그냥 끊겨지고 절대 안 내놓겠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받은 축복이 내가 움켜쥐고 있는 동안 더 큰 축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주라! 후위되어 흔들어 넘치게 돌려줄 것이다! 막 쌀 값 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5절, 36절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 만나를 40년 동안 공급하신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가나안 가기까지 청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기도입니다. 매일의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풀 한 포기 조차 잘 나기 힘든 곳에서 먹을 것을 다 채우신 하나님, 또 옷이 헤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와서 주일날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며 영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안 돼도 잘 되려고 잠깐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할까 봐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연단하시라고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병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철저히 먼저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 어려움 당할 때 믿음 지키고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 만대의 복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일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육신의 음식에만 관심 갖지 말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흔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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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복받은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평생 복받은 인생으로 살면서 받은 바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광야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 같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